스팀 교육의 비밀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스팀 페트롤의 하나리입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은 영롱한 푸른빛을 띠고 있죠. 그 이유는 지구 표면의 3분의 2가 바다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이 주목할 주제 또한 생명의 원천, 바다인데요. 미래의 해양과학자들과 함께할 신나는 해양생물 체험.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구의 푸른 요람 바다. 그 속엔 아직도 인류가 밝혀내지 못한 수많은 비밀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미지의 연구 대상이 존재하는 것보다 가슴 설레는 일은 없겠죠? 지금껏 가려져 있던 바다의 진짜 얼굴을 찾기 위해, 또 대한민국이 선진 해양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학생들은 이미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 생물을 통해 더욱 빛나는 창의력,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스팀 페트롤이 찾아온 곳은 강릉에 위치한 해양생물 연구교육센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초등학생들이 오늘의 주인공들인데요. 150명의 어린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가 궁금하시다고요? 해양생태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 해양생물과학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에서 주최하는 신나는 해양생태체험 캠프. 학생들은 그동안 감질나게 느꼈던 생태체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요. 해양생태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바다 생물들을 보고 손으로 만지며 배우는 실감나는 과학 수업. 여러분도 기대되지 않으세요? 청소년 및 일반 국민들에게 해양생물에 대한 실험 및 실습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래서 그 해양생물 과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큰 목적이 있고요. 눈으로만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어류들을 해부하고 그리고 현미경 조작으로 인한 플랑크톤 관찰 그리고 주사기를 이용한 혈액 분리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체 없이 곧바로 프로그램이 시작됐는데요. 이 강의실의 주제는 플랑크톤 관찰하기. 이름은 익히 들어봤지만 눈으로 확인하기 매우 힘든 작은 바다 생물. 학생들은 먼저 플랑크톤이 어떤 생물이고 바다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본부터 배워나갑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기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플랑크톤이라는 거를 아마 배우실 거예요. 플랑크톤을 배우실 건데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플랑크톤은 뭐였죠? 원래 플랑크톤이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플랑크톤 어떤 게 있나요? 운동 능력이 없어 물속을 떠돌며 생활하는 플랑크톤. 나노 크기부터 수십 센티미터까지 성장하는 이 작은 생물은 식물성 플랑크톤과 동물성 플랑크톤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플랑크톤은 질소와 인, 규소 등의 영양 역류에 따라 증식하기 때문에 어장 형성에 중요한 생물이죠. 플랑크톤이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플랑크톤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질 거예요.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여러 생물들이 먹이가 없어지니까 생태계가 많이 파괴될 것 같아요. 수중 생태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물. 플랑크톤은 적조 현상과 수질 오염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정의 역할도 하는데요. 학생들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플랑크톤 이야기에 푹 빠졌습니다.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 에너지를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세포 분열을 한다. 그게 식물성 플랑크톤의 특징이에요. 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이 잡아먹은 동물성 플랑크톤이 어류라던가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영양 단계들한테 소비되는 딱 중간 형태의 기초 생산되네요.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생물 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박사님 덕분에 학생들의 호기심은 늘어만 가는데요. 이쯤에서 플랑크톤의 정체를 직접 확인해 봐야겠죠? 섭취해서 영양분을 만들. 자, 지금부터는 동물성 플랑크톤과 식물성 플랑크톤 관찰할 텐데요. 먼저 자, 식물성 플랑크톤부터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이 시료를 나눠 주시는데요. 학생들 앞에 놓인 현미경으로 플랑크톤을 관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고배율 현미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렌즈 속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과학 장비에 대한 정확한 이해겠죠? 커버 글라스를 살포시 누르세요.
누르신 다음에 자, 맨 처음에 빨간색 렌즈 보시는 거예요. 빨간색 렌즈. 박사님의 설명대로 현미경의 각 부분을 움직여보는 학생들. 현미경을 사용할 때는 저배율로 시작해 단계별로 배율을 높이며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의 모습이 드러날까요? 검체도 못했고 안에 뭐 먹었나 느끼 같은 노란색에서 초점 맞췄으면 드디어 플랑크톤과 만난 학생들. 식물성 플랑크톤의 특징을 관찰하느라 렌즈에서 눈을 떼질 못하는데요.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놓인 시료는 테트라셀미스라고 하는 종입니다. 이러한 식물성 플랑크톤은 엽록소를 체내에 지니고 있어 스스로 광합성을 하며 양분을 얻는다고 하네요. 지금 어떤 실험하는 거예요? 지금 플랑크톤을 현미경으로 관찰해가지고 100배로 보고 있어요. 어때요, 보니까 관찰해보니까? 신기해요. 플랑크톤이 막 자, 움직이는 게 되게 신기해요. 보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아닌 동물성 플랑크톤을 관찰하시고 동물성 플랑크톤의 첫 번째로 보실 거는 로티포고요. 두 번째로 보실 거는 물벼룩이라는 종입니다. 이번엔 동물성 플랑크톤을 관찰해 볼까요? 어느덧 현미경 조작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능숙하게 배율을 맞추며 관찰을 시작합니다. 움직인다. 얘 막 움직여. 귀엽지 않냐? 신기하다. 머리카락 같아. 식물성 플랑크톤이랑 다르게 크기도 크고 먹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좀 신기해요. 동물성 플랑크톤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삼으며 서식하는 수중 생물입니다. 스스로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식물성과 차이가 있지만 바다 생태계에 빼놓을 수 없는 기초 생산자라는 사실은 같습니다. 눈으로 확인한 플랑크톤의 세계. 아이들은 인상 깊었던 점들을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기며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는데요. 어떤 저장 매체보다 아이들의 머릿속의 지식의 열매들이 더욱 생생하게 남아있겠죠? 직접 제가 현미경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관찰할 수 있어서 매우 신기했고 평소 소홀했던 작은 생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유익하고 소중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또 다른 강의실. 이곳에선 새빨간 피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조금 낯설고 무서운 주제. 이번 시간엔 사람이 아니라 어류의 혈액을 채취하고 혈액의 구성 요소와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혈액에 분리해서 혈액 내에 있는 어떤 성분이나 그걸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혈액 이야기에 눈이 번쩍, 귀를 쫑긋 세운 아이들. 성분이나 비중이 다른 물질을 회전력으로 분리해주는 게 원심분립이고 그 이론이 원심분립이에요. 물고기를 통해 배우는 혈액의 기능. 그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선 혈액을 구성하는 요소와 각각의 특징을 알아야겠죠? 학생들은 평소 알긴 알지만 자세히 몰랐던 혈액 정보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합니다. 이번 수업은 어류 혈액 채취 후 원심분리하는 수업인데 어류 혈액 내에 있는 혈장과 혈구, 혈구 내에 있는 또 적혈구랑 백혈구 외 혈소판을 관찰하는 수업입니다. 이론은 이제 그만!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됐는데요. 실험대 위에 올라갈 재료는 눈이 한쪽으로 몰린 넙치. 마치 살아있는 듯 생기있는 넙치에서 혈액을 채취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먼저 선생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시네요. 선 보이냐고. 선. 이 선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반대쪽도 보면 선 보이죠? 선 밑에 주사기를 기울여서 아까 실험 방법 어체의 미부정맥에 헤파린 처리된 주사기를 꽂고 꼽히죠. 긴장된 손길로 주사기를 손에 든 학생들.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을 기억하면 되는데요. 넙치의 측선 끝 꼬리 아래 위치한 정맥에 주사 바늘을 꽂아야 합니다. 제대로 꽂았다면 혈액이 나오고요. 잘못하면 혈액이 나오지 않을 텐데요. 피 안 나와? 피만 나오잖아. 거기 아니야. 야, 뽑힌다. 계속 조금 와. 너도 안 뽑아? 아니, 뽑고 넣은 다음에 또 뽑아. 아니잖아. 완전 신기해.
넙치의 주사 바늘을 꽂고 또 꽂고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넙치의 혈액을 채취하는데 모두 성공했는데요. 주사기 사용이 낯설었던 처음과는 달리 이젠 넙치와 장비 다루는 모습이 능숙해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혈액에 대한 알쏭달쏭 궁금증 하나! 어류의 혈액에도 혈액형이 있을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사람처럼 어류 혈액도 붉은색 소, 색소와 혈장 혈구, 그 외의 성분들이 다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혈액형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학생들이 또 다른 체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어떤 미션이 주어질지 아이들의 눈빛과 표정에서 기분 좋은 긴장감이 엿보입니다. 오징어의 내부 기관 특징 및 각 부위 명칭을 알아본다. 네, 이게 목적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오징어. 작은 물고기나 새우, 게를 먹고 사는 오징어는 머리, 몸통, 다리,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배 부분에 있는 깔때기 모양의 물관을 이용해 물을 밖으로 내뿜으며 바닷속을 유영합니다. 오징어엔 먹물주머니가 있어 위험을 감지하면 먹물을 분출하는 것이 특징이죠. 동해안 특산물인 오징어 해부를 통해서요. 오징어 내부 기관 및 특징을 알아보고 그 오징어 내부 기관이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또 각 특징 부위들을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오징어가 차례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데요. 오늘은 평소 즐겨 먹던 오징어 반찬이 아니라 과학 공부를 위한 중요한 실험 재료입니다. 이제 오징어를 한 부위도 빠짐없이 관찰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몸통 가르기. 선생님이 누구를 사이폰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지? 깔때기, 이게 그 부분이야. 깔때기 장면이 뭐야? 이게 누구, 사이폰, 깔때기란 부분인데 여기를 이걸 찾아서 하늘을 보게끔 세워줘야 돼. 오징어 몸통을 가르기 위해선 깔때기처럼 생긴 물관부터 지느러미 끝부분까지 가위로 한 번에 자르면 되는데요. 생오징어를 처음 만져보는 학생들. 미끈거리는 바다 생물을 해부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먹물낭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물낭은요, 가장 큰 부분이 이게 간이에요. 예, 간 위에 항문과 같이 붙어 있어요. 이게 은색깔로 보이죠? 네, 은색깔, 초록색깔, 은색깔. 네, 이게 먹물낭인데요. 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오징어의 방어 기술. 바로 이 먹물낭에서 생성되는 먹물일 텐데요. 학생들은 먹물낭의 위치를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떼어냅니다. 오징어를 해부하는 침착한 손길이 어른들의 것과 다르지 않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쪽 바깥쪽이 파래죠. 이걸 오징어 몸을 지탱해주는 건데 이게 없으면 오징어 몸을 완전히 파는데 완전 막 비닐가 되고. 오징어 해부 산맹응에 빠진 학생들. 팔뚝만한 크기 속에 있어야 할 장기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데요. 오징어를 구성하는 조직들이 어떻게 생겼고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학생들은 호기심 넘치는 눈빛으로 관찰합니다. 해양생물에 대한 기초지식을 빠르게 흡수한 학생들. 배운 것들을 얼마나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내는지 그 실력을 테스트해볼 시간입니다. 해양생물 과학캠프 골든벨을 울려라! 지금 시작합니다. 해양생물 과학캠프의 하이라이트. 골든벨을 울리기 위해서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 같은 모습이지만 이미 아이들의 머릿속은 달라져 있겠죠? 공부를 조금밖에 안 해서 자신은 별로 없는데 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떨리는데 꼭 1등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해양생물 과학 캠프 골든벨을 울려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계신 저희 센터의 정식 명칭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문제는 몸풀기용인데요. 학생들은 이곳의 정식 명칭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정답을 높이드는 아이들. 결과가 궁금한데요. 저희 센터의 정식 명칭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입니다. 꽤 많은 학생들이 첫 번째 문제에서 탈락했는데요. 실력 발휘를 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아이들. 정말 안타깝네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플랑크톤은 유형 능력이 미약하거나 전혀 없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따라 수동적으로 떠다니는 생물군을 총칭합니다. 그렇다면 해파리는 플랑크톤에 속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해파리는 플랑크톤에 속할까요?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세요. 대부분 X를 선택한 학생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해파리는 플랑크톤에 속하는 수중생물이죠. 이번에도 꽤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 골든벨 중반 정도가 되니 자리를 지키는 학생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탈락자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 그래도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캠프 기간 내내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된 문제들. 학생들은 모든 기억력을 동원해 강의 내용을 되살려냅니다. 자신 있게 정답을 적어내는 짜릿한 기분은 본인만이 알고 있겠죠? 드디어 마지막 문제! 이번 문제를 맞추는 학생이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은 짐작이 가시나요? 잠시 고민하더니 힘차게 정답을 적는 남학생.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정답은 페르시아반입니다. 딩동댕! 정답입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메모한 게 그래도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바다는 넓고 우리가 찾아야 할 지식의 보물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항해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학생들. 미래의 우리 바다의 가치가 아이들의 꿈과 함께 반짝반짝 빛을 발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꿈하고 관심이 바다 쪽에 있는데 이번 캠프가 바다에 관련된 캠프여서 좋았고 이번 캠프를 통해 바다의 생물의 소중함을 알게 돼서 좋았고요. 친구들과 우정을 많이 나눈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바다의 가능성과 가치를 이해해 볼 수 있었던 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엔 바다에 대한 미래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끌어나갈 해양 강국이 될 그날까지 창의 인재 육성 프로젝트 스팀 페트롤은 쭉 계속됩니다.